친구들이었다. 맥주? 맥주라고 쓰는 거? 응? 그런 거, 그렇거든. 일단. 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나가면 주로 아미르티무르 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길 저길 걸어 다녀 보는데 요즘은 제가 살고 있는 다르한 바로 옆 제아진 타시켄트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밤거리를 좀 걸어보면서 사람들 사는 모습도 구경하고 새로 생긴 가게나 건물들 구경하면서 다녀봤는데 오늘은 제아진 지역의 비비곤 주변에 최근에 생긴 가게들과 건물들, 거리의 풍경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잔디 봐요, 잔디. 여기 의사당 건물, 의사당이 아니고 이게 컨벤션 옆인데 오늘은 다른 루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잔디가 와 이 길도 괜찮네. 잔디가 잘 깔려 있어가지고 끝내주죠. 저기 앞에 건너편에 가면 거기 바호르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도 여름 이제 젊은 애들 그 킥보드 타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롤러보드인가 그거 타고 다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카페 레스토랑 바호르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바야바자라고 지금 돼 있는 저 PC방 저기가 원래 북카페인데 저 옆에 있네요. 저 바로 왼쪽에 북카페는 아직까지 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제가 이쪽으로 가게 낫겠다. 잘 보이게 여기로 들어갈까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조경을 유럽식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저쪽에는 분수도 있고 여기 여름에 요즘 뭐 카란틴이니까 그렇지만 나오면 사람들이 많죠. 분수도 있고 하니까 애들도 놀고 데이트도 하고 저기 이제 롤러블레이드 타는 애들 있네.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뭐 조명도 가로등도 안 켜놓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관 조명들을 다 꺼놨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기 앞에 왼쪽에는 사진 박물관이 있고요. 지금 제가 들어온 지 거의 지금 10일 날 들어왔으니까 3주 됐어요. 3주 3주 됐는데 아직 2주를 더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집에서 조용하게 일하고 하니까 집 가까운 데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 때 산책도 좀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는 피더 샌드위치 가게. 지금 저기 화면에 주문번호 준비되는 시간까지 남아있네요. 샌드위치하고 햄버거인데 이거 하나 먹어볼까? 콤보 32,000원. 콤보 더블버거 42,000원. 알았어. 이 선풍기 봐요,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시원하게.
앞에다 분무기 달린 선풍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재아진인데 저기 카페, 노천 카페도 있고 여기가 이제 타시켄트에 불이 꺼져 있네. 비비곤 보이시죠? 여기 지금 문을 닫긴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타시켄트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비곤입니다. 비비곤 그러면 타시켄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는데 옛날에 이 땅을 신동이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급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재아진 뭐 그런데 뭐 사실 이런 동네예요. 이런 동네 길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바로 센터 한복판에 있고 나무들도 많고 바로 옆에 저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에코파크가 있거든요. 타시켄트에서는 현지인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많은 거주지. 그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도 있고 참기름이 있어. 참기름 5,000원 5만수. 친구들이다. 이제 길 가다가 지금 젠트르 고르드 시내에 새로 지은 건물인데 제곱미터에 500불 500만수이라고 써 있잖아요. 500불도 조금 안 하는 건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어요. 어느 위치인지. 저 정도 지어서 500불에 분양해서 땅값 빼고 건물 짓고 자기 수익에 세금까지 부가세가 포함인지 모르겠지만 500불부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아파트에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영국의 무슨 경영대학교의 분교가 일로 들어오나 봐요. 건물을 새로 지어놨는데 건물 하나짜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뭐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 그 공원이 있는 자리 그 바로 옆인데 이것도 뭐 나름대로 사람들을 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네요. 이 근처에 땅 있으면 좋은데 이런 땅. 여기 제가 지난번에 출근하면서 동상 하나 있던 그 공원인데 여기 젊은이들이 삼삼오 앉아가지고 저기는 마스크 쓰고 여기 친구도 마스크 벗고 여기는 주거지 안에 있는 조그만한 포켓파크 같은 거예요. 여기는 딱 느낌이 뉴욕의 그 소호? 소호라 그러면 욕먹을라나? 약간 그 오래된 도시 같은 느낌. 근데 굉장히 안전해요 이 도시는. 이 돌체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가게. 돌체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가게 지금도 하네. 여기 술 파는 데인데요. 보이세요? 맥주? 맥주라고 써놓은 거? 오른쪽에는 삐저우라고 써놓고 여기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많이 오나 봐요. 저 간판에다가 한국 간판. 현지인이 저렇게 한국 말 써놓은 건 처음 봤네. 여기는 식기 파는 가게고 동네가 좀 고급 동네라서 좀 고급스러운 나름 고급스러운 여기가 스트리트 77 치킨 KFC 같은데요. KFC 배달 전문으로 하는 것 같고 예전에 작년에 왔을 때 여기서 자주 사 먹었죠. 작년 왔을 때 바로 옆에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네. 64.